다지크리가 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하반기 되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막상 그때 가서 급하게 선택을 하려고 하시면 머리가 정말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분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프리뷰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한 케이스고 언니는? 네, 저는 취업을 생각하고 특성화고를 진학한 케이스인데요. 그럼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본 시간을 가져봅시다. 고고링! 고고링. 저는 사실 무조건 취업만 해야지 하고 특성화고에 진학했기보다는 명확한 제 관심사를 찾고 취업과 대학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고려해보고 싶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도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일반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교 바이 학교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저도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아무래도 특성화고 계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계열이 정말 다양해요. 상업, 공업, 관광, 조리 등등 엄청 다양한데요.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당시에 광고 쪽에 관심이 조금 있었어서 상고를 갈까 하다가 이제 중3 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홍보를 오면 막 여러 설명을 듣게 되는데 관광 계열도 갑자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업 계열과 관광 계열이 합쳐진 특성화고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1지망, 2지망 희망 순위를 적어서 냈는데 그때 고려를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일단 첫 번째로는 거리였어요. 고등학교에 가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이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리를 가장 많이 고려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저는 학교 입시 결과를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수능으로 가는 정시와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가는 수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수시로 대학을 많이 보내는가 이거를 가장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무 과목을 배우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또 자격증을 준비하는 그런 방과학교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업경제, 그리고 뭐 회계원리, 관광경영,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실무 과목들을 배웠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회계 자격증을 준비하는 방과학교에 참여를 했었고 동아리도 뭐 관광 논문 동아리라든지 경영경제반이라든지 이렇게 제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학교랑 조금 비교를 해서 말을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등교 시간이 좀 더 빠르고 하교 시간이 좀 더 늦다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8시까지 등교를 해서 4시에 하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인데요. 배우는 교과목의 종류는 비슷해요. 배우는 수업 시수가 조금 많이 달랐어요. 고등학교 가면 훨씬 더 국영수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방과후 활동과 창체 활동 이런 학교 생활인데요. 비슷해요. 중학교 때랑 엄청 비슷하지만 다만 동아리 활동에서 조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느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다 주도를 해주신다고 했다면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가져오고 탐구를 해보고 발표를 하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좀 더 많이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 저의 전공도 경영과였다 보니까 이 경영학과에 대한 맛보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배웠던 뭐 경제라든지 마케팅, 회계 같은 과목들이 저랑 잘 맞는다는 걸 느꼈고 또 제가 축제 때 동아리 부스 기획을 하면서 약간 마케팅 유사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마케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케터가 되려면 아무래도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경영학과로의 대학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전공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에 갔을 때 학과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대학생 멘토링은 물론이고 진로 연계 등 다양한 학과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체험의 장들을 많이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저는 미컴이라는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현재 만족하며 잘 다니는 중입니다.
무엇을 배우는지 충분히 알아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이런 전공 과목들이 다행히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제 주위에 전공과 맞지 않아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전 애초에 중학교 3학년 때 좀 관심이 가는 특성화고에 직접 친구들이랑 찾아가서 선생님 보고 견학을 시켜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해당 고등학교 선생님께 질문을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떤 걸 배우는지 직접 그 배우는 교과서를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사전에 어떤 거를 배우는지 직접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전공 과목을 접했을 때도 적응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다 보니까 일반고보다는 대학 입시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해요. 물론 저도 특성화고에서 대학 진학을 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 진학으로 마음을 먹고 난 뒤에는 수능 공부도 같이 했었는데 일반고와 달리 수능 공부를 할 커리큘럼과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홀로 외롭게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좀 참고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잘못된 선택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충분히 고민했고 열심히 노력했다면 다 잘한 선택일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는 아무래도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보니까 이게 꼭 정답이라기보다는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게도 이번 영상이 저희 다지크리 팀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저희의 영상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다지크리의 활동은 끝났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빌스지 중학생분들의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빌스지 화이팅! 안녕!